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가성비 좋은 전동공구 하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지만 스탠리라는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탠리 전동공구 18V 제품군이 가성비를 넘어선 프로급에 가까운 제품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스탠리 제품이 20V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델이 펜맥스라는 시리즈로 돌아왔고요. 이 제품이 지금 출시되기 전부터 정말 반응들이 뜨거우신데 정말 많은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뭐 어떤 제품이 나오느냐, 제품군들은 얼마만큼 나오느냐, 예전 제품과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으로 오늘 제가 스탠리 제품도 보여드리고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한번 보여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스탠리 한국 본사에서 이렇게 모든 제품들과 영상을 찍는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저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스탠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됐었던 제품 중 하나인 충전 임팩 드라이버 제품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펜맥스 20V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에 나왔었던 이 SBI 201M2K라는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으며 얼마만큼 성능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조금 더 커진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한번 열어서 구성품부터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일단 요게 지금 기존에 나왔었던 SBI 201M2K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SBI 820M2K의 모델입니다. 펜맥스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배터리에도 펜맥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몸체에도 이렇게 펜맥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비교해보면 최대 토크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180Nm,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190Nm로 10Nm 더 높았고요. 그리고 최대 RPM은 기존 제품이 2700RPM,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 2900RPM으로 200RPM 더 높아졌습니다. 분당 타격수라는 거는 풀고 쪼는 화스닝 작업을 할 때 탁탁탁 쳐주는 이 임팩이 들어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3100BPM,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3800BPM으로 700BPM이나 높았어요. 모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둘 다 브러시스 모터이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능이 높게 출시된 펜맥스 브러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크 조절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토크 조절이 불가능했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으로 토크 조절이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LED 같은 경우도 기존 제품은 하나만 달려 있었는데 새롭게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만으로 잔여량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에서 잔여량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 이 모재를 목재 한번, 철재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 작업을 할 때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기존에 나왔던 모델과 지금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똑같이 작업을 했을 때 작업이 되는 속도, 그리고 작업이 되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재에다가 기장이 지금 10cm 정도 되는 목공용 피스를 제가 박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일단 체감상 새롭게 출시된 이 820 모델이 조금 더 빠르게 박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두꺼운 철판에 철판 피스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야, 201M2K 모델도 지금 ET에다가 박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비슷했는데 자리를 잡고 나니까 오,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다.
와,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임팩을 치고 들어가는 속도가 확연히 좀 더 빠른 느낌이었고요. 18V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콘크리트를 타공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6mm나 6.5mm 칼부럭 작업하는 정도가 보통은 되는 게 마련인데, 임팩트 타입의 콘크리트를 뚫는 6mm 비트를 똑같이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콘크리트를 뚫었을 때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 깊이가 거의 끝까지 들어가는 상태고, 지금 LED가 3개다 보니까 작업하려고 하는 곳을 비추는 밝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자, 이제 콘크리트도 뚫어봤는데, 콘크리트도 뚫릴 때 속도가 지금 새롭게 출시된 820 모델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SBI 201 M2K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런 어떤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또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올라와 봤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 대비해서 성능과 스펙이 올라간 건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무, 철, 콘크리트를 모두 작업을 해봤을 때 진짜 거의 전문가급 수준에 가깝게 너무 작업이 잘 되었거든요. SBI 820 M2K라는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유저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제품과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봐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금액은 요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배터리 두 개 포함했을 때 2020년 7월 기준 한 23만원, 2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이제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 그립감이라던가 사용했을 때 소음 그리고 발열 현상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으나, 기존에 나왔던 18V 제품과 배터리가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새롭게 출시된 펜맥스 제품을 구매하시면 배터리와 충전기는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탠리 펜맥스에서 로타리 햄머 드릴도 출시가 되었어요. SBH 900 M2K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출시되기 전에 유저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몇 미리까지 콘크리트 타공이 가능하냐. 일단 제가 언박싱을 먼저 한번 하고 내려가서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자, 이번에 로타리 햄머 드릴 같은 경우는 디월트의 T스택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크로스택이라는 모델로 나왔어요. 케이스가 정말 튼튼하게 나왔는데, 일단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배터리 두 개, 충전기 하나, 그리고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로타리 햄머 드릴 같은 경우도 스펙이 정말로 높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최대 RPM이 1500rpm, 그리고 분당 타격수가 5500bpm입니다 그리고 타격 세기를 이제 보통 줄이라는 단어로 표기를 하는데 2.3줄로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비트 타입은 SDS 플러스 타입, 최대 작업 능력은 콘크리트가 22mm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모드라서 뭐 드릴링 모드, 앞뒤로 왕복 운동만 하는 치즐링 모드, 그리고 앞뒤 왕복 운동을 하면서 회전까지 하는 햄머 드릴 모두 이렇게 3모드로 출시가 되었고요. 무게는 2.3kg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도 스펙상만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게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이것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콘크리트를 타공을 해보면서 과연 몇 미리까지 타공이 되면서 구근 굵기를 뚫을 때 어떤 속도로 타공되는지까지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로타리 햄머 드릴로 콘크리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뭐 칼부럭 전용 굵기인 6mm 부터 가장 굵은 20mm까지 제가 한번 뚫어 볼 거예요. 자, 이거 끼우시는 방법은 앞에 요즘 척을 뒤로 당기신 상태에서 비트를 꽂고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원터치 방식으로 꽂히는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공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여기 보시면 드릴링 모드, 망치랑 드릴이랑 같이 있는 해머 드릴 모드, 그리고 맨 밑에 여기 망치 표시만 있는 거는 회전은 안 하고 앞뒤로 왕복 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작업하실 때는 꼭 망치랑 드릴이랑 같이 있는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원활하게 작업이 됩니다. 이 깊이 조절자 같은 경우는 옆에 여기 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서 내가 지금 천공하고자 하는 깊이 고정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다 보면은 이 지금 깊이 조절자가 딱
데이는 순간에 멈춰지게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를 만약에 항상 일정한 깊이만 박으시는 분들은 요 깊이 조절자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흥미리는 너무 얇아서 그런지 너무 쉽게 잘 뚫렸고요. 야, 10mm도 진짜 거침없이 들어가 버리는데. 와, 14mm도 지금 아직까지도 거침없이 치고 들어갑니다. 20mm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20mm. 보통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실 때 17mm, 그러니까 윤부 앙카 작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만 사용을 하셨으면 한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최대 스펙이 22mm이기 때문에 20mm를 꽂았을 때 작업을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또 보여봐 드릴게요. 와, 20mm를 뚫는데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제품들이 타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17mm가 넘어가고 19mm, 20mm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업하다가 보면 부하를 많이 받아서 못 이겨내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굵은 굵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물론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수직으로 뚫었지만 보통 이제 측면으로 뚫으실 때는 힘이 좀 더 필요합니다. 또 천장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는 일단 요 어떻게 박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직 작업을 한 거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은 보여드렸고 제가 또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요 로타리 해머 드릴까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제품 대비했을 때 아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조금 성능이 올라간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막 그쳤는데 지금 로타리 해머 드릴 같은 경우는 진짜 시장을 평정할 것 같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는 세트가 금액대가 지금 20만원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mm 콘크리트를 이렇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뚫을 수 있다는 자체가 작업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웬만한 충전 로타리 햄머 드릴에서 만약에 40만원대까지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20mm 콘크리트 비트를 꽂고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게 잘 없거든요. 보통 이제 그 위에 스펙 한 50만원대나 60만원대에 가야지만 이 정도의 느낌이 나왔어요. 20만원대 중후반에 이 정도 스펙이 나온다면은 충전 로타리 햄머 드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번에 저도 펜맥스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었어요. 기존에 나왔었던 제품들은 가장 아쉬웠던 게 가성비는 너무 괜찮았었는데 제품군이 너무 적었습니다. 스탠리 18V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베어툴 제품군들이 10가지도 채 안 돼서 사용자들의 어떤 불만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스탠리 펜맥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가지의 종류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충전 타카도 있고 충전 멀티커터, 원형 샌딩기 등등 정말로 라인업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가격대도 너무 괜찮게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타 브랜드들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펜맥스 스탠리 20V 제품 두 가지를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출시 전부터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텐데 임팩트 드라이버 SBR820M2K 그리고 로타리 햄머 드릴 SBH900M2K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스탠리 한국 본사에서 제가 오늘 사용한 요 세 가지 제품을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올 이 스탠리 펜맥스 제품들이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앞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면 또 한 번씩 소개시켜 봐드리는 영상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 영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